첫날 평 높이가 4.5m라서 먼저 아시바를 설치해줬다. 그 다음에는 바닥에 페인트가 묻지 않게 천막을 깔아준다. 기존 벽화를 지울 준비물이다. 롤러판, 롤러, 롤러대, 붓, 흰색 페인트, 파레트에 페인트를 부어준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칠하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칠하면 된다. 밑에 벽화를 완전히 지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칠해주자. 흰색 페인트를 세 번 칠해줬다. 비가 중간에 많이 왔다. 두 시간을 차에 있었다.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 배경에 칠할 민트색 페인트다. 색이 너무 이쁘다. 부을 땐 대담하게, 흐른 건 붓으로 슥싹. 롤러도 담가주지. 배경의 체스판 모양으로 민트색을 칠해야 해서 먼저 테이핑을 해준다. 페인트는 두 번 칠해야 한다. 그나마 민트색은 잘 덮인다. 바짝 마르기를 기다리자. 바짝 마른 후에 테이프를 떼준다. 어두워지면 빔 프로젝터로 스케치를 해준다. 모기들의 끝없는 공부. 버텨냈다. 인내심 능력치가 상향됐다. 이제 퇴근이다. 둘째 날. 여전히 덥다. 새로운 친구가 왔고 나는 그대로다. 피로 누적. 오늘은 색만 칠하면 된다. 마르면 칠하고 마르면 칠하고를 반복한다. 발색을 위해 흰색 페인트를 먼저 칠해주기도 하고 잘 덮이는 페인트는 그냥 칠해준다. 여러 번 칠하면 결국 다 덮이게 됐다. 사다리도 타면서 아시바도 타면서 열심히 칠해주자. 오늘은 구름이 꽤 있다. 점심 이후부터는 할만했다. 보니까 꼭대기는 나만 올라갔네. 나는 괜찮다. 클라이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바닥 부분에 글씨를 써준다. 바닥이 그리웠다. 보면 누가 빨리 쓰냐 대결 같지만 실은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벽화를 하면 대화를 끝없이 할 수 있다. 군필자의 포복 자세. 물론 가능하다. 중국인 오늘은 가마솥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안 돼! 3일째. 오기로 한 형이 일이 생겨서 오늘은 혼자다. 살아 돌아가기 위해 옆에 있는 파라솔을 눈치껏 사용한다. 그런데 왜 햇볕에서 그리니? 파라솔을 움직이라고. 그래, 그거지. 그늘 속에서 작업을 해. 이제 팔 좀 그만 태우자. 파라솔은 키 높이까지밖에 못 쓴다. 열돔 속에서 야외 벽화를 하니 땀이 끝없이 난다. 오늘은 검정색 라인만 따면 된다. 깔끔하게 따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이제 직사광선이다. 뜨겁다. 아시와 파이프는 더 뜨겁다. 엉덩이가 뜨겁다. 이날 마신 물만 2리터다. 땀으로 다 배출해서 화장실은 한 번밖에 안 갔다. 수련이라고 생각하며 버티자. 오늘 인내심 스탯 플러스 1. 너무 덥다. 창문은 테이핑을 해주면서 스텐실 기법으로 그리자. 직선도 테이핑을 해주고 스텐실 기법으로 칠하면 된다. 쿨 라이프. 쿨 라이프를 쓰지만 오늘은 핫 라이프다. 그리고 나는 뮤럴 라이프다. 미안하다.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는 뒷정리도 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면 정말 버겁다.
그래도 오늘 혼자서 해야 한다. PT 아시바도 끝나고 반납해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괜찮다. 천막도 잘 접어주고 바닥에 흘린 게 있으면 물티슈를 닦아주고 마무리 정리를 하자. 오늘도 고생했다. 이제 퇴근하자.